캐럿 안녕하십니까. 아, 날씨가 요즘 며칠 무지하게 덥습니다.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또 맛있게 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갤비뷰 레모네이드 레시피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예, 일단은 시중에서 레몬 쉽게 구할 수 있죠. 레몬 한 있으면 됩니다. 레몬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요 레모네이드 집짝입니다. 짭니다. 이렇게 뭐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. 돌려주면 이거 반 개 정도면 1인용 충분합니다. 근데 뭐 이건 냉겨놔야 또 뭐 그러니까 하나 다 짜겠습니다. 이러면 이제 레몬즙이 이렇게 나왔죠. 그럼 이제 탄산수. 요거보다 작은 벽에 있는 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저는 주로 큰 거 이거 사서. 아니 근데 작은 병 이거 열어놔가지고 계속 이게 오랫동안 쓰면 탄산이 다 빠지잖아요. 작은 병에 써서 조금. 아니 그거 뭐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아무래도. 하고 저는 좀 진하게 타주세요. 진하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. 아니 나 먹을 건데요. 하고 요거 보통 하루에 몇 잔 드세요? 하루에 뭐 두세 잔밖에 안 먹어요. 비싼 거 아닌가 메이플 시럽? 예, 근데 설탕보다는 이 메이플 시럽을 넣음으로써 이 레모네이드의 어떤 격을 상당히 높여줍니다. 아주 맛있고 풍미가 있습니다. 이거 설탕은 찬물에 잘 안 녹는데 이건 시럽은 잘 녹더라고요. 아, 뭐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래도 달게 먹고 진하게 좀 세게 해주세요. 예, 아니 나 먹을 거라니까요. 여기다가 이제 좀 더 시원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저 얼음을 좀 타면 됩니다. 아줌마. 네. 얼음 좀 주세요. 네. 얼음 500원이에요. 네. 얼음을 좀 넣고 이제 박하잎 맞죠? 민트잎 따 오겠습니다. 민트는 우리 집 작품이라. 이거 아닌데요? 예? 요거는 이상한 민트고 저기 여기 있게 좋은 민트인데 이 민트 먹으면 안 돼요? 이거 애플 민트? 네, 네.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? 괴롭히면 됩니다. 얘를 때리고 컵에 문지르고 컵에 문지르고 저번에 하니까 컵에 왜 문지르냐 어차피 입으로 먹을 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컵에 묻으면 이제 오일이 이게 묻기 때문에 향이 계속 납니다. 이거 아니 좀 예쁜 걸 가져와야지 이파리만 가져오면 어떡해. 내가 갖고 올게. 그래 네가 가져와. 꽂아 먹는다고? 그럼 먹는 동안에?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비행기가 다 와가지고. 단맛이 조금 난 더 필요한데, 그건 사람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. 보통 어떤 때 이거 드십니까? 이러고 뭐 나와서 땀 흘렸을 때 땀 흠뻑 젖어서 하고 오늘 그 오전에 일하면서 내가 찍어놨습니다. 일하고 나서 바로 먹는 거. 그거 안 쓸 겁니다. 이발 씨발 안 쓰면은 박사 진짜 뭐 저 촬영 거부합니다. 아 이거 덥다. 레모네이드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. 미드 컨셉으로 찍는 건 어떻게 나올지 보시죠. 이상 끝. 아 이거 한번 먹는 거 좋습니다. 켈바. 아니 켈바는 아니고 리도 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시지 마시고. 네. 저는 안 죽는 거? 근데 확실히 탄산이 좀 많이 죽었다. 오래돼가지고. 그래서 작은 병에 이렇게 하는 게 좋죠. 아니 무슨 왜 이렇게 비행기 왔다 갔다 그래요? 보이지도 않나 지금. 맛있는데? 충분히 단데? 그래? 응.
괜찮은데? 나는 둘 다로. 이거보다 더 달면은 설탕물이지. 이제 끝냈어요?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결비표 여름 건강음료 레모네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성의 없고. 아니 그건 저 리더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니 다큐 감독님은 다큐가 아니고 요리 컨텐츠인데요? 아니 그래도 하여튼 브이로그답게 좀 해야 되지. 브이로그가 아니고 요리 컨텐츠입니다. 켈바 켈바 빨리 힘차게 켈바 켈바. 다음 이 시간에 또 켈빈의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 켈빈표 레모네이드. 하지마.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려 일하고. 집에서 간단하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. 아이 다시. 야 이 얘기 때문에 안 돼. 야 너 가. 아니 나도 무시해. 아 얘가 막 했잖아. 할 수 없어. 아 나 하는 거 못 보. 저희 아주 오늘 일 안 한다고 아주 좋아 죽는구나 아주. 캐럿 캐럿.